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역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밥쌀 수입과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쌀 수입 중단과 한중 FTA 반대 등 농업 분야의 현안이 적힌 얼음덩이를 농민들이 하나둘 깨뜨립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쌀 관세와 전면 개방에 이어 밥쌀용 쌀 수입까지 하기로 한 정부의 농업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쌀값이 싼 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것이 없고 쌀마저 무너진다면은 우리 농업은 또 농민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 FTA가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 농업은 설 자리를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한다며 TPP 가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려서요. 그러니까 항상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 매년 대풀이 되는 가뭄 피해의 즉각적인 보상과 항구적인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에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수입산 농산물에 버틸 기력조차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농심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일부 기반조성 공사 현장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공사가 두 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한 공사업체가 수억 원의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등을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 곳곳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고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오늘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공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한 건설회사가 공사인부와 장비업체, 식당 등에 임금과 사용료를 주지 않아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 금액은 9억 원 정도로 그나마 일부를 받은 사람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취업했는 걸로 서류를 다 넣어가지고 취업 그 월급조로 그런 식으로 식대비로 안 하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이제 그러라도 이제 그거 저걸로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온다. 이 업체는 시행사인 LH 공사로부터 임금과 장비비 등의 명목으로 18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절반 정도를 엉뚱한 데 써버렸습니다. 문제의 건설회사는 현재 법정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법원이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이 건설회사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는데 엉뚱하게 건설회사 간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으로 진정서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진정서에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넣어놨던데요. 건설회사에게 의릴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고치고치 묻고 하니까 이제 저희 부분에 대해서 묻고 하니까 많이 좀 당황스럽고 전화가 한 통도 아니고 두 통씩 오니까. 대구지방법원은 임금과 장비 사용료 체불과 함께 진정인 신분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정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명도를 높여 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예천군 상리면에 있는 조선 철종대 효자 도시복의 생가입니다. 명심보 가면은 도시복이 한여름에 호랑이를 타고 얻어온 홍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효의 고장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현재 상리면인 명칭을 효자면으로 바꾸기로 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특산물을 생산해서 파는데도 효과가 좀 있겠느냐. 모든 상계에도 효자면 생산품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곶감으로 유명한 아랫지역 하리면도 은풍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군에서는 그거를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마 연내로 결정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명칭 변경은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튀어야 살고 또 알려져야 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북에서는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바뀐 것을 비롯해 울진 두 개 면의 명칭이 변경됐고 영덕군은 고래불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병곡면을 고래불면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소백산면으로 변경을 추진했던 영주 단산면처럼 지자체 간 분쟁이 빚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지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최양식 경주시장은 실크로드 대축제와 화백 컨벤션센터 개장을 주요 성과로 꼽고 현장 중심 행정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정책 등 일부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원전 관련 사업은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이스탄불인 경주 동서양 문화교류의 장으로 큰 성과를 거뒀고 올해 8월 예정된 실크로드 경주 2015 축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대축제 이걸 성공을 해서 경주의 문화가 이제 세계와 유럽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신라환경 복원정비 사업도 재선에 성공한 최양식 시장이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하이코를 개장해 세계 물포럼을 개최했고 신라 탐방길 조성, KTX 신경주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특히 원자력 해체 연구원 유치를 통해 경주를 원자력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 원자력 연구원을 우리 경주에 반드시 유치했으면 좋겠다. 원자력 도시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이 큰 대한민국 발전의 큰 성장의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주시 행정에 대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개월간 이어졌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안강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까지 불러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은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전 관련 시설을 유치해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경주시장의 계획도 반핵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청정한 그런 도시를 갖고 가야 하는데 지금 원자력 클러스터라든가 원자력 관련된 위험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들여서 해가려고 하는 것은 국제 관광 도시로서 청정한 도시로 가야 되는데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나.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열린 시정을 통해 경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불협화음도 사라지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 오전 0시쯤 경주시 천북면 덕산리에 한옥주택 1층 별채에서 불이 나 주택 26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9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씨가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를 연령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5살 미만자에 대해서만 약제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의심 환자들이 결핵 치료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내 결핵 환자는 지난 2013년 2,54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479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8월 개막할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앞두고 엑스포 공원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가 열릴 천마광장과 원화극장 등 공원시설 전반에 걸쳐 외장재와 LED 조명을 교체하고 조경공사, 바닥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측은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시작되는 8월 21일까지 공사는 이어지지만 경주타워 전망대와 문화센터, 공원 산책 등은 공사 기간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북 터키 우후의 숲 조성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스탄불 지역 30헥타르 임야에 소나무와 은행나무, 무플레나무 등 세 종류 2만 3천 그루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이번 행사는 6.25 전쟁 터키군 참전 65주년을 기념하고 산림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 터키 우호의 숲은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시와 공동 개최한 이스탄불인 경주 2014 이후 터키와 추진하는 첫 후속 사업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사단법인 한국언론위협회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후원을 받아 주관한 국가지속가능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지사는 성공적인 도청 이전과 산업구조 재편 가속화 등의 도정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이번 달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중소업체 193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지수가 81.8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영덕구는 생활 쓰레기 봉투에서 담겨있는 재활용품의 매립 제로화를 추진한 결과 연간 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구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분리배출이 저조해 지난 10월부터 매립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뜯어 재활용품을 선별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재활용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296톤, 올 들어 5월까지는 154톤으로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여자전자 고등학교 축구부가 지난 29일 강릉에서 끝난 제23회 청학기 전국 여자 중고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항 여자전자고는 지난해 전국 축의 여자축구 연맹전과 전국체전 연속 준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여전히 습도는 남아있어서 불쾌지수도 함께 오르겠으니까요. 오늘 하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과 해안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에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포항 18도, 경주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8도, 영덕 포항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